삼국유사에 일연이 썼고요. 대보분 언제 썼다라고 판단하냐면 1팔8 1년 정도 무렵에 찬술했다라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가 언제 전래되었다고 얘기하냐면 어 372년에 고구려 불교 전래. 네, 그다음에 384년에 이제 백제. 그다음에 527년에 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빠른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연대가 앞서는 이야기들이 자 안녕하세요 모든 것이 다 바뀐 부따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전불 시대 질적을 가섭불 시대의 유적을 하느냐 어, 가섭불 시대의 유적을 하느냐 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훨씬 선배 에, 그때 신라에 절이 있었어 절이 있었어. 그런데 그 뒤로 그게 다 잊혀지고 그 터만 남은 거죠. 어, 터만 남은 거죠. 어. 고구려에는 나, 어, 그건 이제 나중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고구려 고구려에는 어, 아쇼카 왕이 건립한 탑도 있습니다. 아쇼카 왕때 건립한 탑이 있어. 그거 비교도 안 됩니다. 아쇼카 왕때아 비교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가섭불 시대. 신라는 가섭불 시대. 예,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청경님 흑륜사, 흑륜사 아세요? 흑륜사 어, 못 들어보셨어요? 이차돈이, 이차돈 박씨입니다. 예, 박염촉이에요. 박염촉, 이씨 아닙니다. <laughs> 제가 들상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식 말인 거예요. 옛날에 그 향언, 향언. 어, 신라방언이에요. 신라방언. 그래서 박씨예요. 박씨. 예, 그래서. 이차 돈이 이제 머리 떨어지그니까 나중에 교명죄로 이제 목이 잘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 목이 잘리면 그그 그 얘기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이런 어 저기 관련해서 저실처가람지 관련해서 저게 하나 하나 뭐한 시간 꺼립니다. 한 시간 뭐그 이상 꺼리도 될수 있는 정도로 저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 이차 돈 얘기도 해드릴 건데 이차 돈이 이제 버풍왕, 버풍왕 들어 보셨죠? 어, 버풍왕이 나중에 이제 불교를 일으켜서 그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신앙심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역학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신라는 귀족 국가거든요. 귀족제. 그니까 공화제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서 화백제도 끝날 때까지 화백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끝날 때까지 화백제도로 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경순왕 김부가 어~ 신라를 고려로 귀부시킬 때 왕건에게 귀부시킬 때 그때만 만장일치로 안 했고 그때는 다수결로 했고 그전에는 전부 다 만장일치였어요 그래서 왕권들이 계속 견제해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어~ 이제 진흥을 시켜서 그 종교 색을 그쪽에 에~ 풍류도 풍월도라고 하는 신라 전통의 어떻게 보면 무속 같은 겁니다. 어, 무속 같은 그 전통이 나중에 또한 계통으로 내려가는 게 화랑이에요. 화랑, 어, 화랑. 그래서 그래서 화랑이를 화랑이를 화랑이가 경주 엑스포의 마스코트고 그 화랑이가 경주 그다음에 저 어, 경상도 방언으로 무당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화랑이는 무당. 어, 이게 되게 뭐 아유 이제 시작이에요. 어, 이제 시작.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견제하고 개인 신앙심도 어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불교를 진흥시키려고 했는데 신하들에서 막히죠. 그때 이차돈이 이제 목숨을 내놓고 이제 어 절을 짓고 그래서 임금님이 지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을 팔다가 어 이제 몰리니까 어 이제 내가 했다, 그냥 단독으로 했다. 그래서 그 교명죄, 임금을 사칭해서 사기친 죄로 목이 잘리는 거죠. 그 잘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 때 이적이 벌어질 것이다. 이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잘리니까 이거 잘리니까 힘피가 쫙그 솟아다는 거 아니에요. 어, 힘피가 속고치고 그 머리가 로켓처럼 날아가서 떨어진 게 금강산. 에, 북쪽의 금강산. 경주에 오악이 있어요. 경주에. 에, 경주에. 그래서 동쪽에 토함산. 토함산 어딘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석구람, 석구람. 동쪽에 석구람이 있는 토함산 불국사 석구람이 있는 쪽. 그 다음에 서쪽에 선도산. 선도 성모가 살았다는, 박혁거세 엄마가 무녀 비슷하게 살았던 데가 여기로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박혁거세가 엄마 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록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건 나정에서, 나정에서 뭐. 어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정 옆에 보면 거기, 바, 거기도 다 발굴했거든요. 그 뒤쪽에 이제 창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게 어, 신라 왕궁 최초 왕궁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어, 그렇게 박혁거세가 이제 우리나라 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기록에는 그냥 그 나정에서 어, 이렇게 나온 걸로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백마가 그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어, 백마가 이렇게 길게 울고 있어서 거기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어, 쾌 안에 알이 하나 뭐 이렇게 들어있었다. 뭐래서 그 알을 아래 이제 바가지 같이 생겼다. 그래서 박 네, 바가지 그리고 이제 이 박자가 성씨 박자가 아,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이이 이 박자가 이 박자하고도 통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게 통나무 박자인데 통나무 박자인데 그래서 김용욱 선생님 출판사가 통나무 출판사거든요 저거는 깎지 않은 원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깎으면 그 안에 이제 다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화강암 덩어리 안에 큰 화강암 덩어리 안에 석굴암 본존불도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1 1명관세음 보살도 있는 거고 안 깎아 놓으면 그 안에 가능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박이라 그래.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진료적 본질, 어, 모든 것을 갖춘 완절,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도 박이라그래요 그래서 바가지같이 생겼어. 아래서 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제 깨끗하다. 나는 더러운 피를 안 탔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다. 어, 라는 의미도 있고. 박씨가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근데 이제 바가지에서 어, 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잘 풀어줘야 돼요 어, 제가 박 씨가 아니어서 뭐 그렇게 열심히 풀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laughs> 어, 이런 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물 출신이고 우물 출신이 많라도 우물 출신이잖아요 아령 부인도 우물 출신입니다 그래서 또이제우물또 많지요. 저쪽은 말쪽고 관련되고, 아, 그래서 아 북방 유목민 계열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레이가 나오니까. 어 그래서, 어 아령부인 같은 경우는 탁 얘기가 나옵니다. 좀, 좀 이따가 또 해드릴게요. 그런 얘기. 그래서, 어 우리나라 기록에는, 삼국유사나 한국사기에서는 어 박혁거세가 어 이제 그냥, 그냥 내려온 부모 없이 중국 기록에는 선도성모의 아들로 나옵니다. 선도성모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도산하고 관련된 어, 이런 건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쪽에는 남산이고 북쪽에는 금강산 금강산 어. 이 금강산이 저 고성의 금강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금강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경주 안에 있는 금강산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랑산 랑산 어, 랑산 이렇게 그걸 어, 경주 오악이라 그래. 경주 안에 있는 오악. 저 금강산에 에, 지금은 백률사, 옛날 이름은 자추사입니다. 자추사 거기로 그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이차돈의 머리. 떨어지는 이야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얘기 하려고. 이게 로켓같이 쫙 날아가고 그 떨어진 자리에 이차돈의 추모사찰을 지은 게 자추사예요. 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가 관세음보살 영험지예요 거기서 기도하면 대박이 나요. 어 이렇게 하는 관세음보살 어, 삼소관음이라고 세 군데 영험한 데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관세음보살기도처 이러면 뭐 낙산사 홍련암, 강화도 보문사, 어, 보문사 성모도 보문사, 그 다음에 남해 보리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주 안에 세 곳이 있었던 거야. 경주 안에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 선도상과 관련된 이야기. 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차 돈. 이차 돈이 죽으면서 불교가 이제 공식화되는 거거든요. 그 이적이 벌어지니까 꽃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흰피가 솟구치고, 흰피 솟구친다는 얘기는 이차돈 말고도 몇번더 나옵니다. 중국 불교에서도 나오고, 인도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신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안에도 부정한 것이 었고 깨끗한 걸로 꽉 차있다. 사실은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적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돌변하고 상황이 돌변해서, 어, 이제 적어 되는 거죠. 어, 불교가 공인이 되는. 그런데 되게 보면 되게, 되게 재밌는 게 527년에 지금 순교를 하잖아요. 이샤돈이. 그런데 절이 완공되는 건 544년이에요. 음, 되게 재밌어요. 도대체 뭘 지었길래 저렇게 17년이나. 한 방에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계속 잡음들이 있었던 거지. 버풍왕 때 저거 저를 완공 못 합니다. 진흥왕 때. 버풍왕 예, 끝나고 진흥왕 때가 돼서 완공이 됩니다. 진흥왕은 버풍왕 어, 조카예요, 조카.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름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천경님이에요. 거기가 원래는 숲이었던 거야. 절이 아니고 숲이었던 거야. 천경님. 하늘 거울이 있는. 그러니까 하늘이 비치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 생각하면 되냐면 하늘에 진짜 대단한 게 있는데 신이나 뭐 이런 대단한 게 있는데 그게 거기서 그대로 꽂혀서 내려오는 배꼽 같은 땅이 그 천경님이야. 배꽃이 아니고 배꼽, 배꼽 중심, 우주의 중앙이라고 생각하는 하늘의 기운이 쫙 통하는데 중국은 그런 데를 천태라 그래. 천태. 천태산, 뭐 이런 거 아저씨 천태라고 하고, 저건 하늘 거울. 하늘이, 여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 비치는 거지. 에너지가 쫙 통하는. 오, 대단한 거지. 이런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또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나중에 이제 요 사천왕사가 들어서는 신유림이에요. 신들이 여기서는 그냥 놀아. 신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신들의 상습출몰 지역. 그러니까 천경님은, 하늘, 하늘이 이렇게 쫙그 에너지가 뻗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포탈 지역이야. 포탈 지역. 어, 포탈 지역이고 여기는 신들이 그냥 야, 저쪽에 물 좋단다. 이러면서 가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거기서 꺾고 있는 거야. 어, 그게 신유림이야. 신들이 논의는 땅. 이 얘기는 뭐냐면 아, 저런 자리들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무속의 성소였구나. 성지였구나라는 어,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불교가 그쪽으로 이제 먹어 들어가는 거지. 근데 먹어 들어가는데 문제는 먹어 들어갈 때 그냥 먹어 들어가면 "너 뭐, 뭔데 이렇게 나오겠지?" 어 그러니까 저기가 원래 옛날에 절터였었어. <laughs> 언제 <웃음> 이러니까 <웃음> 너 기억 안 나지? <laughs> 기억 안 나지? 겁나 오래됐어. 땅 파봐, 땅 파면 기왓장이나 이런 게 나온다. 파면 나와 어, 되게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어 근데 이 스토리가 똑같은 식의 스토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얘기할 이 석탈의 이야기제 석탈의가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온 도레인이거든요 박씨석씨김 씨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아니 신라 아시잖아요 박 씨가 시작해서 어~ 이제 석 씨가 석 씨가 잠깐 들어가거든요 그래저 석탈의가. 외국에서 들어온 이제 이주민인데 저 사람이 호공이라고 하는 유력자. 당시 신라의 유력자 집이 집터가 기가 막히게 좋대. 그래서 거기를 내가 뺏어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원래 우리 조상이 살던 집이었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 그렇게 약을 팝니다. 그러니까 호공이 이게 뭔? 꼼씹돈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조상이 원래 대장장이었는데 거기를 땅을 파면 어 옛날에 그숯 그다음에 그 대장간에서 쓰는 것과 관련된 그런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게 에 진짜 그래갖고 팠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호공이 집을 홀라당 뺏겼다더라 라는 게 기록에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석탈해가 미리 묻었다. 라고 나와요. 미리 묻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그 집을 뺏었다. 홀라당 뺏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볼 때는 범죄잖아요. 이건 사기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악질적이고 치밀한 사기입니다.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중범죄인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석탈해가 그렇게 슬기로운 사람이었다. 야, 이게 슬긴 이게 정인가?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과율로 전체 세트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윤리관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관하고 어, 야주깡식의 윤리 도덕관인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유교적 윤리관이 다르고 사람들은 윤리관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속적 윤리관이 다르고 유교적 윤리관이 다르고 불교적 윤리관이 달라요. 그다음에 유교적 윤리관, 그다음에 불교적 윤리관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승자의 윤리관이에요. 승자 의 윤리관. 이기면 정당성을 가지는 거. 전쟁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뭐, 뒤통수를 까든 어쩌든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석탈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어, 불교는 인과율이기 때문에 이게 생을 넘어서서 전체를 맞추려고 하는 속성이 강해요. 생을 넘어서서. 지금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만 다음 생에 그게 좋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연속해서 맞춰가려는 총액을 맞추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고. 불 유교 같은 경우는 현세 현세에서 끝내려 그래요. 불교는 삼생에서 끝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윤회 속에서 전체를 맞추려고 하는 거고 현생에서 그걸 거의 맞추려고 해요. 어, 그래서 유교는 현생만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죽어서 뭘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어, 주역에도 나오잖아. 적선지가의 필요여 경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그러니까 지금 대대로 우리 조상들하고 연결된 나의 가치라는 걸 중시하는 거예요. 저각지가 필요 여왕이고 그러니까 악을 많이 쌓은 집에는 재앙이 내리는 거고 이렇게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생을 넘어서 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여기는 우리 현세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유교가 현세적이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거나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약간 허세적인 거. 어, 그런 게 유기적 인식이죠. 어, 그리고 앞에서는 좀 예의 바르고 허세 있고,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게 있거든요. 이두 가지, 이거는 굉장히 실리적이고, 어, 무조건 승자의 윤리관이라고 하는 것과 이두 가지를, 어, 극명하게 대비시킨 게, 음, 싸이 선생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정숙한 여자 밤이 되면 돌변하는 여자. <laughs> 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음, 구조라니까. 예,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이고, 윗사람에게 예의 있게 잘하고, 반듯한 품행을 하지만, 어, 밤에 술집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삼차를 가에 어쩌려 할 때는 잘 노는 사람 또. 어. 콧구멍에 이쑤시개라도 좀 쑤셔봤어. 이러면서 이제 잘오는 사람을 또 선호하고 낮이 되면 또 반듯한 사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어그 재밌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윤리관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중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관 이러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그건 그렇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나눠 볼수 있으면 제일. 예, 공부량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설아나 이런 구조 속에는 이게 막다 섞여 있습니다. 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탈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 무교적 윤리관. 저걸 무속이라고도 하고 종교로서 볼 때는 무교라고도 해요. 무교라고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속, 무속이라는 게 약간 폄마하는 말이거든요. 종교 거리까지 안 돼. 이런 식으로다가 약간 폄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청경리 흑륜사에서 그런 이적이 일어나서 최초로, 어, 거기다 절이 지어졌다더라. 그리고, 어, 버포왕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진흥왕에게 넘겨주는 거고. 그리고 당신은 어, 은퇴하고 출가를 합니다.